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바람잘날 없는 제우스의 사랑. 제우스는 모든 인간과 신들의 왕으로 최고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질서와 법을 정하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었으며 전쟁과 경기의 승패도 결정할 수 있었고 풍속과 종교의식도 관리했습니다. 주로 천둥과 번개를 무기로 사용했는데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만 권위는 권력만큼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는 항상 연애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올림포스 산의 여신이든 인간 세상의 공주든 아름다운 여성이라면 제우스는 언제나 사랑에 빠져서 수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은 모두 신의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제우스는 어느 날 강의 신 아소포스의 딸 아이기나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제우스는 독수리로 변신해서 아이기나를 납치해 아티카 근처에 있는 오이논의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아소포스가 딸을 찾아 사방을 헤매자 코린토스의 왕 시시포스가 자신의 나라의 샘물을 만들어주면 아이기나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소포스는 바로 샘물을 만들어주었고 시시포스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제우스는 노여워하며 시시포스에게 죽음의 신을 보냈지만 꾀가 많은 시시포스는 죽음의 신을 속여서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쟁의 신 아레스가 그를 구하러 올 때까지 세상에는 죽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시시포스는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내일 거대한 돌덩이를 산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올려놓은 돌덩이는 바로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결국 시시포스는 영원히 쉬지 못하고 이 힘든 노동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아이기나는 오이논의 섬에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누어 아들 아이아코스를 낳았습니다. 그 뒤로 오이논의 성은 아이기나 성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아이아코스는 자라서 그 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헤라는 자신의 연적인 아이기나로 이름을 바꾼 이 섬나라를 못마땅하게 여겨 역병을 내리고 무서운 괴물을 보내 섬의 거의 모든 주민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아코스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우스에게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에 제우스는 아들의 청을 들어주어 땅에 기어다니는 수많은 개미들을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아이아코스는 이들에게 개미에서 생겨난 사람이라고 하여 그리스어로 개미를 뜻하는 미르미도네스라는 이름을 붙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제우스는 항상 바람을 피워 아내 헤라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라는 질투가 심한 여신이 되었습니다. 헤라는 제우스의 누이이지만 신의 세계에서는 형제끼리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와 똑같이 바람과 비, 번개, 천둥의 힘을 쓸 수 있었고 결혼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결혼을 지켜내는 것은 힘들어했습니다. 신화 속에서 헤라는 제우스의 애인들과 자녀들을 괴롭히고 계속되는 남편의 연애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복수도 나날이 내목해졌습니다. 그러나 헤라는 늘 복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우스의 애인이었던 키탄족 여신 레토가 출산을 앞두었습니다. 화가 난 헤라는 땅에 레토가 아기를 낳을 곳을 제공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바다에 델로스라는 섬을 만들라고 명령했고 레토는 그곳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낳은 쌍둥이가 바로 태양신 아폴론과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아폴론은 많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빛과 청춘, 의약품, 가축, 음악과 시와 노래 등 생명과 열정이 넘치는 모든 사물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또 인간들에게 아버지 제우스의 예언과 훈계를 전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아폴론은 매일 날개가 달린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며 온 세상에 빛과 따스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어깨에 활을 메고 붉은 사슴을 타고 다니며 산과 숲을 살폈습니다. 하늘의 둥근 달은 마치 그녀가 메고 다니는 활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젊고 아름다운 아르테미스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며 그녀의 오빠인 아폴론은 그들을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르테미스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인 오리온과 사랑에 빠져서 인간 세상에 달빛을 비추는 것마저 잊어버리자 아폴론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는 아르테미스가 시력이 좋지 않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의 손으로 직접 애인에게 활을 쏘아 죽이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르테미스는 몹시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아르테미스가 그의 죽음을 기리고자 아버지 제우스에게 부탁해서 오리온은 죽은 후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오리온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겁탈하려다 여신이 보낸 전갈에 물려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는 겨울이면 우람한 청년의 모습으로 서 있지만 여름이 되며 전갈 자리가 오리온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리온이 전갈에게 물려 죽었다는 신화는 여름이 되면 오리온 자리가 사라지고 전갈 자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본 상상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계절이 만들어진 데메테르의 딸 사람으로 이어집니다.